지금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추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했을 때 이제 같은 전년 동기가 되죠. 그때 4천 건 정도 됐는데 지금 7천 건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5천 건에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를 2단계 이제 도입하는 게 9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하반기 뭐 한 4분기 정도 되는 그 수요자들을 당겨서 활용한 그런 수요도 일정 부분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 뭐 다양한 그 사업지들이 있는 그런 사업지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자가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그 상품에 대해서 뭐 트렌드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트렌드들이 있는 곳들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역시 신축이잖아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큰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지금 신축 단지가 많이 있는 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이 강동구라는 곳이 배드타운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강남구의 약간의 배후주거지로 하면 송파. 그거보다도 더 배후주거지로 본다라는 게 요 강동구였거든요. 그래서 요 강동구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난 곳이고요.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이라든지 고덕 레미안 그 힐스테이트 뭐 여기도 이제 거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강동구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떤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6월 들어서 강동구 아파트의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봤을 때 5월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강동구 같은 경우 준공 10년 이내 그 준신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봤을 때는 이 송파랑 봤을 때는 준신축이면서도 아파트 분포도가 많은데 이제 송파하고 가격 경쟁력을 좀 봤을 때는 좀 저렴하다라고 인식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자치구 안에 아파트 거래량도 보면은 강동구가 이렇게 크게 우뚝 올라선 그런 상황이 송파 대비했을 때 신축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표본이 많은 곳이거든요. 뭐 당연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한 62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크리오가 한 70건 정도 나온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도 강남의 대체 주거지, 요 이제 강남의 대체 주거지가 뭐 강남 상구 안에는 송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체 주거지로 강동들을 많이 손꼽는데 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대체 주거지로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성동구가 거래가 474건 정도 나오는데 1월부터 5월에 그 거래된 그 양들을 보면 평균 보면은 한 200건 정도가 안 되는 수준, 뭐 200건 턱밑까지 올라온 수준인데 그때 대비했을 때도 한 두 배 이상, 그 평균 대비했을 때 두 배 이상 정도 거래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노원구 같은 경우도 주택에 대한 그 표본도 많은 그런 지역이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하게 평가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 표본이 많은 그 노원구 같은 경우도 431건 정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강남도 의외예요. 가격도 높고 이런 곳에서 4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나는 거는 다른 지역, 강남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표본이 많은 곳들은 거래량이 향후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추세의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의 거래량이 550건 정도 나온 강동구 대비해서 400건이라는 건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의 아파트 거래량 뭐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고요. 좀 부진한 곳들 가면 보면은 뭐 구로구라든지 도봉구 이런 곳들은 좀 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래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영등포하고 신길, 뭐, 요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한번 내려주시면서 제 전체 그 화면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래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곳들, 뭐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영등포하고 신길, 뭐 이런 곳들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하고 인접한 신길 당산들, 이런 것들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영등포하고 그 신길들,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의 재건축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여의도로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의도에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신통기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는 곳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곳들이 요 당산동 일대, 당산동 일대. 지도를 딱 살펴보시더라도 여의도하고 굉장히 좀 인접한 지역이 되겠죠. 요 여의도하고 우리가 상단 쪽으로 보면은 마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포 대비했을 때는 가성비가 좀 뛰어난 그런 곳이 요 당산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신길동 일대 같은 경우도 신고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전용 84제곱미터도 최근에 12억 4,500만 원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지 59제곱미터도 10억 5천만 원 정도 거래됐어요. 그때 대비했을 때한 2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하나의 뭐 생활권으로 분리가 되기도 해요. 여기 이제 여의도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여기도 지금 그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양 아파트, 전용 105제곱미터가 23억 8천 정도 됐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지난해 7월에 16억에 매매가 되고 7개월 새 7억씩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투자자들도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곳이 여의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하고 좀 접목을 해보면서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을 할수 있는 곳이 이 당산동이다 보니까 당산동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지금 여의도 일대들 보면은 지금 뭐 지하차도도 신설들 하는 그런 호재들도 있고요. 요 당산역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2호선하고 9호선, 그리고 향후에 요 일대로 해서 목동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주변 일대 요 이제 그 영등포 시장들 보면은 요 지금 그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면은 IFC라든지 그리고 더현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급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당산동 위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런 선유도 공원을 비롯해서 양평 어린이 공원이나 뭐 이런 그런 뭐 생활 뭐 편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레동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물레동 주변으로 했을 때 제2세종문화회관이 그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담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포 터널 뭐 지하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 그다음에 올림픽 월드컵 대교도 이제 건설을 했죠.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영등포 로터리 뭐 이런 것들도 향후에 철거를 하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개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역 일대로 보면은 쪽방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영등포역에 그 신안산선 뭐 복선 전철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뭐이 당산역 일대, 그리고 이 신길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여의도가 지금 투자 시장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고, 뭐 투자 시장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배후 주거지가 요 마포가 1순위, 그리고 주변에 뭐 노량진이라든지 흑석동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가성비 좋고 그다음에 면적 좋고 그리고
앞으로의 뭐 목동선을 비롯해서 9호선을 활용을 할수 있는 요 당산역 일대 뭐요 지역들 아파트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길 같은 경우를 일대 해가지고 요 물레동 비롯해서 요런 지역들도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마련 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신안산선이 이렇게 개통되는 곳들 주변으로 했을 때 신풍역들 있죠. 여기 신길 센트럴 자이라든지 아까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그다음에 뭐 여기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레미안 클래시안 뭐 이런 아파트들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거래되면서 신고가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최근 뭐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5월 10억 정도 했던 거래가 6월에 12억 4,500만 원 정도, 금액들이 이 정도로 튀어 오른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그다음에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는 단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아래까지 떨어졌다 가격이 튀어 오르는 그 기존 가격보다도 가격을 상회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이 지역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런 여의도에 배후 주거지로서 괜찮은 단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지역들 일대로 해서 주택들 마련을 한다든지 뭐 투자 의향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 이슈 뭐 오늘도 제가 오늘 여의도 조합장님하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눌 것들도 있어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대한 이슈들, 그런 이슈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마포 일대 주택 가격, 그리고 당산역이라든지 신길역, 그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그 주택들, 그리고 요 가격들이 좀 높다라고 하면 이 일대에 있는 주변 뭐 투자 매물들, 그리고 투자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 상품들 이런 것들도 전략들을 제가 수립해 드릴 테니까 뭐 많은 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들 있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대면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해답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와 경제 라이브 지금 6월 24일이죠? 24일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또 금요일 날 라이브 진행하니까, 월수금 12시 항상 진행하니까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연락들 많이 주시고 대면 신청, 상담 신청들 많이들 접수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와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